아, 설마. 애기. 아. 설마. 현우. 설마. 예. 니아예요. 아! 아! 어떻게 이렇게? 아, 그러니까. 오, 결혼한다는 사람. 이 오피스텔에 내가 처음 갔었던 날. 오! 아. 그때야.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?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너고 내 진짜 남편도 너야. 이젠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. 3년이면 질릴만도 하잖아.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날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야? 태호야, 우리한텐 아이가 있어. 나한테 소리 하지 말라고! 얼마나 충격일까 저 남자가. 잠든 거 아니었어?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. 넌 나가. 한 번만 생각해줘. 우리 현우 엄마 없이 키울 거야? 꺼져. 좋아. 나갈게. 뭐 어쩌자는 거야? 당신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야. 현우 내가 데리고 가. 나한테도 기른 적은 있어. 현우야! 나를 데려가면 그 자식이 얼씨구나 하고 아들처럼 받아들일 것 같아? 현우야! 착각하지 마. 그래봤자 넌 외간 남자랑 놀아난 유부녀고! 넌 엄마 자격도 없는 여자야! 알아! 조금이라도 현우를 생각한다면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나가. 응. 메일 하나만 보내고 내려갈게. 조금만 기다려. 오래 기다렸지? 넌 약혼녀를 기다리게 하면 어떡하니? 걱정 마. 네 칭찬 많이 했으니까.